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프라임뉴스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한인들도 장거리 여행이나 가까운 인근 지역으로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인 상권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져 가뭄 속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여행을 준비하거나 시간을 알차게 보내려는 한인들로 LA 한인타운 상권은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야외용 돗자리를 3개 들고 가는 한인부터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메모리얼 연휴 앞두고서요. 그 여행 시즌 맞이해서 아이스박스라든가 뭐 야외용 캠핑 도구, 뭐 코펠 버너, 야외용 돗자리 이런 제품들을 많이 찾고 계시고요. 기존보다는 20% 이상은 지금 많이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의류업계도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연휴를 앞두고 고객님들께서 그 나들이용 의상을 구매하기 위해서 평소 때보다 한 10% 정도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백화점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연휴 기간 시간 활용을 높이기 위해 서점을 찾은 한인들도 많았습니다. 연휴라서요. 직장에서 필요한 그런 언어, 회화, 책 같은 거 사러 왔어요. 여행지에서 가족과 함께할 보드게임이나 퍼즐을 찾는 사람들도 늘면서 장난감 판매점은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혼자 하는 게임도 있고 두 명에서 열 명 하는 단체 게임들이 있는데 두뇌 개발도 되고 지능 개발도 되고 교육정도 되고 하니까 매출 한 10%에서 20% 좀 늘리는 것 같아요. 약국은 여행 중 비상시를 대비해 배탈, 해열제, 벌에 물렸을 때 바르는 약 등을 구비하는 한인들로 매출은 약 5%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생제 연고 같은 거 많이 찾으러 오시고 안티지 같은 거 하시고 배탈 많이들 우려하세요. 체하는 거 제일 많이 걱정하세요. 한국 분들은요. 자동차 정비업체들은 여행 전 차량 점검으로 매출이 20에서 30%가량 상승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업체들은 최근 매출과 비교하면 수익이 늘고 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상권들은 연휴를 앞두고 매출 상승이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이 약간의 지갑을 열면서 숨통이 트인다고 설명했습니다. LA18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